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.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금융위가 요구한 인원은 국장급 1명을 포함해서 4급 공무원 3명, 5급 공무원 8명, 6급 공무원 5명, 7급 공무원 4명 등을 포함한 총 22명인데요. 금융위는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금융위는 이 밖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이 펀드 사태에 대응하고 또 국제협력 업무가 증가하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의 이유로 내년도에 정원을 총 80명까지 늘려달라고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10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요. DLF 그리고 라임펀드 사태 등 자본시장의 범죄가 대형화되면서 신촉하고 행정조사에 착수하고 또 조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업계는 금융위의 인력 보강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